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려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입니다. 누가 윗자리를 고르면서 앉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용은 윗자리에 앉지 말고 아랫자리에 앉아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 라고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초대를 할 때는 친척이나 친구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네가 초대하는 친척이나 형제나 부유한 이웃은 곧 너에게 다시 초대를 해서 은혜를 갚고 너가 보상을 받지만, 그러나 다리 저는 이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들은 너에게 초대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너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초대에 대한 보상을 하느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죠. 즉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서열 의식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비유 말씀은 이제 신분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즉 서열과 신분에 대한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평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인사에서 청장과 같은 행시 동기상 6명이 동반 퇴진하고 차장 인사로 행시 선배 20명이 진퇴가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비단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청 등 법조인사를 비롯해서 공무원 인사에서 후배의 승진이나 동기가 선배가 퇴임하는 관행이 지배해왔고 후배에게 길을 터준다는 본인에게는 잔인한 미덕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구시대의 미덕이요 없어져야 했을 관행이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따라서 줄줄이 선배들이 사퇴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서열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은 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신분과 이런 서열의식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가 유일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연결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갈등이 심화되고 이해와 또 관용이 아닌 비판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주 철저하게 서열과 신분의식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땅에 의존하는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은 또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서로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같이 붙어 있을 때,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는 서열의식을 본능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서열의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잘 공존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서열과 신분의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세요 하는 인사말이 자연스럽지만, 이거는 서양에서는 내가 어디 가든 말든 당신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뺨 맞을 질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뭔가 이동하게 되면 항상 그것은 특별한 일이 됩니다. 집단의식 안에서 특별히 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집단 안에 있으면서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상들은 초면에 만나면 누가 더 공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이런 반상을 따지게 되고, 같은 종시면 학렬을 따지게 되고, 학렬이 같으면 나이를 따지게 되고, 나이도 같으면 태어난 날이나 달을 따져서라도 서열을 정해야 속이 시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교주의 문화는 바로 이런 서열의식에 굉장히 강한 정신적인 그런 모태가 되었죠. 우리의 몸도 이 허리 위로는 상격이고 허리 아래로는 하격이고,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오른손으로, 그리고 발을 씻는다든지 볼일을 볼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미덕으로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로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구사제가 아닌 이제 수도회사제로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도원 안에서도 서열의식이라는 게 있죠. 사제든 수도자든 이런 똑같이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 수도자의 신분이지만, 그 안에서 서품서열 또 뭐 수도원에 입회하는 서열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신분의식 또 서열의식을 우리에게 주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배웠던 게 내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부터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예, 선배 자리가 있고 그 아래에 차근차근 자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가서 자리를 찾는 것, 이것에서부터 수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일렬로 서서 가면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뿌리무스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높은 2인자, 3인자 순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서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근대에 받는다는 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가운데에 제일 높은 분이 서 있으면 그 다음 넘버 2는 그분의 왼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보통 예수님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서양의 그러한 서해 의식과 같이 어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동양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의 왼손편에 2인자가 서고 3인자는 오른쪽 편에 서고 4인자는 그 3인자 옆에 서고 5인자는 2인자 옆에 서고 6인자는 다시 그 옆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할 때 운동장을 이렇게 횡렬로 서서 걸어갈 때는 그 순서에 맞춰서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앉을 때 아무렇게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창가가 내다보이는 곳이 상석이고 벽이 내다보이는 곳이 그 밑에 사람이 앉는 곳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다 비슷한 지역에 같은 가격대이지만 그 가격 하나하나가 같은 부동산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리도 절대 같은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회적 질서에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 시대상,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현상을 좀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면은 4대강 유역에, 4대강이 우리나라 4대강이 아니라 4대 문화권에 큰 강의 그 문화권이 있죠.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황하강 이러한 강 옆에 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면 이런 계층의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유목민으로 살다가 정착생활로 바뀌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하느님이 아니라 거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그 모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제 서열의식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간이라는 그런 평등 의식을 또 겸손한 마음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교회가 창설될 때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서열의식의 파괴였습니다. 교회가 초창기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신자분들은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그런 믿음을 공유했고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서로 한 형제가 된 신앙 공동체 안에는 결코 반상의 차별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겸상을 했다는 얘기죠. 양반과 상민, 노비가 서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이거는 이런 전통적인 유교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상민, 노비, 백정들이 양반과 함께 서로를 신앙의 벗이라고 부르며 평등하게 지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의 노비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하고 부유한 신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선조를 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벗들과 함께 정말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안에서도 서로 신분과 계급 질서를 따져가면서 누가 더 높고 낫니 하면서
도토리 키재는 것과 같이 서로의 우위의식을 확인하려고 갈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고해성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바깥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형제 자매님들, 그 안에서는 특별히 뭐 누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것으로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확실히 신분의식과 계급의식, 이런 서열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평등의식이 우리 가톨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적 교리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우리의 생물학적 본능으로도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아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어저께 산 백을 누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다시 그 백을 메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난 남과 같아지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남보다 더 다르게 그 다르다는 것을 남보다 더 위로 높이 그리고 더 귀한 신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 밑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겠죠. 이것을 실천할 때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하나의 높아지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하면서 겸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겸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가 겸손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즉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humility는 라틴어 humanitas라고 하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이 humanitas라는 것도 humus라고 하는 히브리어 흙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은 사실 모두 다 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어떻게 서로 형제자매로 한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부러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겸손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되이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 아래에서 봉사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느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뭐야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프로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